심각한 문제는 내독소 반응입니다. 내독소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피를 따라 전신을 돌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을 내독소 반응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독소가 더 깊이 침투하게 되면 몸의 여러 곳이 손상되게 되는데 피부와 심장, 혈관, 간세포, 폐점막, 코점막, 눈점막, 입점막, 질점막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각종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급성 심장질환, 폐혈증, 간장질환, 비만, 당뇨병의 악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크론 식병, 궤양성 대장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장의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